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정책 중에서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선제 타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속시원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정봉준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치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방법도 없고 알아도 우리가 핵으로 공격하면 몰라도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 핵이 날아올 텐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또 개성공단에 인질이 잡히면 군대가 구출작전을 펴겠다고 합니다. 거기 그때 이야기했을 때 한 700명이 개성공단에 남아있을 텐데 그럼 700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그 구출작전을 어떻게 펴니까? 구출작전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죠. 전쟁. 그럼 그 700명 죽겠죠. 구출작전 그리 쉽습니까? 한 사람 아덴만 구출작전은 너무나 성공한 건데 대부분의 구출작전은 인질도 죽고 구출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게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질로 잡히는 것을 상정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인질로 안 잡히도록 하면 되고 안 잡히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거기 나와있는 사람 다 귀환하라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신변 보장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시간 주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전기 이제 끊겠다.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앞으로 배상 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텐데 아직도 지금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걸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과감한 보복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 사건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탑시다. 우리는 약속대로 어딘가를 때려야 돼요. 때릴 때 이거 때리면 틀림없이 북한이 지금 개성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때리겠습니까? 마음대로 때리면 하여튼 때리면 딱 인질로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 때리기 힘들죠. 그때부터는 인질을 우리가 송환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저자세로. 왜 이 상황에서도 인질로 잡히도록 한국 사람들을 거기에 놓고 방치하고 있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정책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중에서 재산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고 자국민 수십 명이 인질로 잡히면은 일단 저자세로 된다는 것은 이란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외교관들을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40몇 명을 인질로 붙드는 이 만행을 저질렀으면 이란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미국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거 제발 좀 송환해달라고 하고 군사작전 펴다가 실패를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카트는 낙선이 되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동결했던 이란 재산 다 돌려주고 그래서 송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사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계산이 있는지 이건 아마추어도 아니고 또 이런 재발하죠. 설사 이게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1년 뒤에 또 재발할 겁니다. 이번에 불량머리를 확실히 고쳐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 정부 보고 자꾸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습니까? 자신들한테 있습니까? 이런 사태 또 한번 이렇게 이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듣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됐습니다.